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태평소 강의 몇개 올렸었는데, 많이,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굉장히 많이 봐주셨어요. 그렇게 많이 봐주실지는 몰랐는데,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몇 가지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, 그거 얘기 좀 할게요. 우선은 첫 번째로, 자세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, 저도 다시 돌려보니까,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알아? 그래서 자세를 좀 태평소 불때 자세를 좀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. 자세가 안정되면 소리가 더 쉽게 나고요. 태평소는 소리가 한번 쉽게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운지법만 맞춰가면 되니까 쉽게 불수 있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자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태평소 챙기셨죠? 자, 태평소 챙기시고, 리드 챙기시고요. 자, 태평소 리드에 꽂아주시고, 불 준비를 하는데요. 자, 태평소는 이렇게 양손으로 드신 상태에서, 우리가 태평소 요선 있죠? 요 선이 바닥과 수평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. 자, 부실 때 이렇게 부시거나, 막 꺾어서 부시면은 소리가 생각보다 잘안 나가기 때문에 요거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입모양은 우리가 애기들 뽀뽀할 때처럼 그렇게 입모양을 하시면 안 돼요. 막 이렇게 부시는 분도 있고,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, 이거가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, 입모양은 입술을 이빨 뒤로 다 보내가지고 씹어주셔야 됩니다. 이 상태로 부는 겁니다. 이 상태로 이 태평소 뒷부분, 여기가 자기 입술에 딱 맞닿아야 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빨을 물어주시고, 이 상태로 부는 겁니다. 그리고 태평소가 자기 잇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계속 이 안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인 상태에서 불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불어주시면 되고요. 이게 좀 밀어주는 힘이 약해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소리가 새기 시작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소리가 새기 때문에 꽉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고요. 부실 때는 태평소는 리드에 따라 다르지만 숨을 많이 먹는 악기예요. 그래서 자기 허리를 좀 펴주시고, 허리 펴주시고, 어깨 펴주시고, 몸 곧게 한 다음에 태평소도 바닥과 수평이 되게 맞춰주고, 그 상태에서 잇몸 물어주시고, 붙여주시고. 자, 요런 상태에서 부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. 서 있든, 앉아 있든, 항상 바르게 곧게 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런 식으로 소리 한 번만 내게 되시면은 그 다음 진도부터는 쭉쭉 나가실 겁니다. 그럼 사장님들, 오늘도 감사했습니다.